안녕하세요. 새벽TV 진행자 여운미입니다. 오늘은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 2022년 올해의 수상작가들을 모시고 특별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감상작가 전나물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업에서 한국창작미술대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내가 거기에 공모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아 몰랐죠. 근데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코끼리도 상을 주면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은 저를 기쁘게 하고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춤하면서는 과연 내 작품이 여러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정말 사람들한테 공감을 줄수 있을까? 그런 공감대 현상이 되는 작품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업하면서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재료는 어떤 것을 쓸 것인가? 또 재료미가 주는 그림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저는 주로 아크릴 물감을 쓰면서 그 위에다가 어쩌면 또 다른 재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 펄을 계속 써봤거든요. 그러면 중후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같이 믹서하는 그런 작업이 약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업 작가로 산다는 거는 생업과 직결됐기 때문에 항상 여러 원로 작가님들이나 다른 작가들도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가장 예술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저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생이 닿을 때까지는 자연이 주는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아낌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은 여러 사람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저와 같은 감성으로 그냥 함께, 그냥이라는 단어로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게 희망입니다. 세미에서 여러 가지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그 신경 쓰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좀더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 작품도 만나고 작가들도 만나고 해서 그 공부가 되었으면 하는 세미나를 희망하여 봅니다. 작가들한테는 어쩌면 망설이고 있는 분들한테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도 정말 얼마 정도 그리고 있는지 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저를 보여줘서 같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에 참가해서 함께하는 그런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항상 적극 추천합니다. 네, 그림을 사랑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소박한 서양화가 박주성입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분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수상을 통해서 더 열심히 그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니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뭐 그림을 공부할 때 반드시 출품해서 수상하겠다 이런 의지보다는 참가해서 같이 함께 그림 공유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유독히 힘든 것은 마무리 작업이었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약 10일 동안 그림을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보면서 이렇게 보던 중에 갑자기 그림에서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힌트를 가지고 이 광채 그림을 마무리를 짓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듯이 그림을 사랑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끝까지 붓을 잡고 그릴 생각입니다. 꿈은 소박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내 그림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 그걸 안겨준다면은 그게 작은 꿈이고 소망입니다. 특별히 없고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세계미술협회가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렇게 많은 작가를 사랑하고 또 신인 작가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특별히 조언 팁 이거는 자만이고요. 생각해보니까 많은 그림을 봐야 되고요. 또 많이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그림이 개발되고 발전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정숙 작가입니다. 꽃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꽃순이로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응모하게 된 거는 작가니까 올해 1년에 한두 번은 해야 되는 걸로 물론 의무감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체킹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전혀요. 전혀 우리 신진들이 항상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가 참신해서 들어오는 걸 보면 저는 그냥 같이 어울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상까지는 기대 안 했습니다. 저의 그 작품들은 여러 가지의 어떤 장르로 이제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에폭시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나 다 작품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이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좀 신경이 쓰이고 좀 그런 부분만 예외시키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작업할 때 힘들다는 거는 모든 예술인들이 다 갖고 있는 나의 딜레마죠. 근데 저는 힘들다는 것보다 내 할 일이다, 내 일이다. 마치 새끼 밥 먹듯이 예술인으로서 그냥 내 길을 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로만 물론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구상한 자연스러움 또 만약 지금 이제 팬데믹 시대가 조금 완화됐으니까 또 외국에도 초대가 되어진다면 또 한두 번은 한 번씩 나갔다 오는 게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의 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꿈인 거죠. 공모 전에 작품을 낼 때는 물론 기대가 있겠죠. 하지만 저의 경우를 봐도 기대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출품도 하고 또 그때 또 작가들하고 교류를 해보면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뜻하지 않게 또 상도 안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쪽에는 마음이 편한 게 좋지 않을까. 편한 마음으로 내가 이번에 아니면 또 다음에 또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임하는 게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인터뷰의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네요. 저희 세미업TV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